그래서 전라북도 서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그 작년에 또 와봤고요. 아. 그다음에 제가 검색을 해보죠. 아. 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고서는 저기 통영역 입장료를 안 받잖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예. 좋아요. 아. 네, 그리고 다양하게. 아. 이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놨어요. 작년에 와보니까. 네, 먹을 거 제일 먼저 지금 치매 걷기 하고 지금. 네, 지금 했어요. 한번 걷고 지금 차 쪽에서 오셨어요? 네, 가려고 해요. 근데 예. 오다 보니까 등나무가 예. 있는 거예요. 이건 등나무는 분명히 가짜겠지. 하지만 예. 들어가 보자. 예. 그래서 소금 길이라고 해서 네. 소금이 처음에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요. 소금길이 아마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는 없었어요. 네. 비싼 소금을 오늘 밟아봤답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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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구경하고 다시 오고 싶어요. 발생지 상감청자의 발상지 발생지로서 지금 우리 고려시대 때 아프리카까지 이제 수출했던 그런 근거가 역사에 담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청자 박물관에서는 이제 청자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 1년에 한 8,000명 이상 하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청자로 박물관에서 수익을 내는 곳이 저는 부안입니다. 산업화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한테 청자라는 것을 습득을 위해서 전파를 다녀서 각 그 밖에 우리나라에 11,000개 학교가 있는데 11,000개 학교에서 우리 부안을 찾아요. 아, 체험하러 오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가서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다시 박물관을 찾아요.